제가 원래 원고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그 오래된 가정 식구들 만난 그 기분이 있으니까 저는 한국말 할게요. 여기 한국분들 많이 계시고 그 외국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한국말도 하고 그 영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정말로 잘생긴 한국분이 그 서울대학 나온 분이에요. 내가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말도 좀 모자라니까 좀 봐주고요. 특별히 생각이 빨리 하니까 그 가끔 영화도 해도 괜찮아지죠?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로 깊게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으로. 왜냐면 그 통일 비전은 제만큼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 제가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전체 한국 국민들도 그런 역사도 똑같이 있죠. 이 통일은 우리한테 컨셉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아이덴티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 통일 이슈 2010년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국 찾아오고 제 최고 지도자 다 만나봤어요. 이 폴리티컬 리더들, 비즈니스 리더들, 정치. NGO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아카데믹스 모든 사람 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 통일은 옛날 이슈고 요즘 국민들은 이 이슈 관심 없습니다. 늙은 분들은 관심 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이슈보다 다른 이슈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한국에서 기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특별히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문씨 가정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한국분들, 한국 나라, 한국 국민들한테 특별한 맨데이트 그리고 미션 줬다고 우리가 깊게 믿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한국 역사 공부하면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홍익인간 이 비전은 그냥 옛날에 그 우리 역사 아니고 이거는 하느님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맨데이트라고 제가 믿었습니다. 그 맨데이트는 뭐야? 하늘이 부여한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거는 얼만큼 기쁘고 얼만큼 깊은 내용입니까? 저는 그 제 책 썼는데 거기에서 홍익관 많이 설명 드려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역사 메이저였으니까 그 모든 역사를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모든 ancient civilization 중에서 고대 문명 중에서 그냥 한 나라만 이 정말로 높은 아이디어 있었어요. 그 나라는 한국 나라. 그 비전, 그리고 플라스피는 홍익인간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특별히 그 서양 사람들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특,
특별히 그 fundamental freedoms, 그 human rights는 독일은 웨스트에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 줍니다. 이번 인권과 자유의 개념이 서양에부터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Of course, they have little knowledge of the history of Korea.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한국의 그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And especially the perspective of Asia is a backward, is very backward, especially in terms of fundamental freedom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그리고 동양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후진 그런 그 문명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et there was one nation in Asia that was unlike any other nation in Asia. 그러나 아시아의 어떤 나라와는 다른 그런 유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That aspired to the highest aspirations of human life, recognizing the sanctity of our common humanity, not just our national humanity, but our common humanity. 그러나 그 나라는 정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의 그런 인간의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And that nation was Korea.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When I shared the vision of Homemaking God with even congressional leaders that came to my events and conferences, especially in lieu of issues such a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why Korea resonates with the values that America represents. 제가 개최한 그런 국제회의에 참가한 많은 외국 지도자분들, 특히 국회의원분들께 왜 한국이 미국이 특히 강조하는 그러한 그 가치와 원칙들과 공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Every single one of them is blown away. 그분들에게 이 홍익인간의 비전을 설명했을 때 that 항상 이유 없이 다 놀라웠습니다. The thing that is amazing to them is that this philosophy existed 5,000 years ago. 그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5,000년 전에 그런 그 고대 시대에 이런 개념을 이미 한국이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From an ancient civilization. 그것도 아시아 문명권에서. In the heart of Asia. 아시아의 중심인 그 나라에서. That is why when I wrote the book, The Korean Dream, I specifically wrote it also for international audience, especially a Western audience. 제가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을 한국 분들 썼지만 국제적인 그러한 그 세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도 썼습니다. As I shared these ideas with many foreign dignitaries, every single one of them is completely moved and completely blown away. 제가 이러한 그 홍익인간의 이상과 한국인의 그 특별함을 그런 세계 많은 유명한 지도자분들과 나눴을 때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다 감동을 받고 놀라워했습니다. I was even asked in this conference by one of the largest media entity groups in India to write them an opinion piece on where freedom, the ideas of freedom and the ideas of human rights came,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of Korea through the vision of Homemaking God. In enlightening not only Asia but the world. 특별히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그런 인도의 그런 큰 그 미디어 매체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제가 이 홍익인간의 비전을 설명하고 거기에 가치를 설명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이런 그 근본적인 자유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왔는지 우리 문 의장님께서 그 제 언론에 글을 써주시오라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He said that he would put it in his newspaper,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newspaper in India, also through his entire media entity, which reaches 250 million households in the nation of India.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문이 인도에서 가장 영향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신문에 그 글을 실을 것이고 또 이 5천만 명에게까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언론 매체, 자기 가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해요? 이 홍익인간 아이디어는 그냥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감동 주는 것만 아니고요.
전체 세상 세계가 인류들이 들으면 감동합니다. 특별히 여기 에이저에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특별히 이 통일 이슈가 이 Cold War Paradigm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국민들 North and South 전체 세계 이 새로운 비전 중상고 우리 이 나라에서 한국 사람 도와주고 통일 이룰 수 있, 있는 question 내가 던질 때 그거는 홍익 인간 비전 비전 먼저 세워야 된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비전은 Korean Dream입니다 그 Korean Dream은 뭐예요? It is the hope and the promise of not just Koreans to bring about the peacefu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제가 제시한 그 Korean Dream은 단지 남한과 북한 한 민족을 위한 그런 통일의 비전이 아닙니다. It has the hope and the promise of the people of Asia as well as the rest of the world that is looking for the type of leadership that is needed to bring peace to our troubled humanity. 지금 온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지도력을 찾고 있는 그런 아시아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과 또 약속의 비전인 것입니다. That is why this is a time in which we need to dream big.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큰 꿈을 꿔야 됩니다. 큰 꿈을 꿔야 됩니다. This is a time in which we need to dream the Korean dream. 우리 모든 한국민들이 코리안 드림을 자신의 꿈으로서 소유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이 코리안 드림 주인 되면 북한이 따라갈 거예요. 북한 따라가면 남북통일 올 겁니다. 남북통일 오면 전체 세계가 한국 이그램을 보고 따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0% 믿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Every single one of you, you are the owners of the Korean dream.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이런 위대한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십니다. In the opening of my first chapter to the book, The Korean Dream, I opened that book with a quote by Genghis Khan. 제가 쓴 그 책의 1장에 첫 번째로 인용한 그 인용문이 바로 징기스칸의 말입니다. 한 사람은 꿈하면 그냥 꿈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꿈이 있으면 그거는 진짜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civic organizations, civic organizations. 시민사회 대표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국민들 대표입니다. 대표입니다. 저는 그 아마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특별히 그 political leadership 말할 때 저는 좀 skeptical예요. 왜냐면 democracies 안에서는 이 political leadership 움직이려고 그러면 먼저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래요. 국민들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꿈 당신 거 만들면 크게 작게 이 통일 운동을 위해서 투입하면 정말로 큰 트랜스포메이션 될 겁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변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제가 못 들려요. 그거 믿으세요? 네. 그거 믿으세요? 네. 그런 희망하고 그런 불타는 스피릿하고 나가시면 이 전체 한국 나라 북
나 흔들 겁니다. 새로운 쓰나미 올 겁니다. 아주 감사합니다.